팬미팅. 네. 미니 팬미팅. 미니 팬미팅 현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900일이에요, 900일. 900일 지금. 네. 네. 지금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 줄로. 야, 붙여서. 우리 퀴즈들이다! 이야! 저희 세븐틴 곁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아껴주셔서 얼마나 더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쪽 고인 게임이 있는데 제가 멘트를 하면은 뭐 하면 고인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세븐틴과 캐럿들 900일을 넘어서 만일 10만일까지 같이 할게요. 자, 고이 세븐틴 고이 고이 미안해 버려. 네, 자, 고이 고이 세븐틴 고이 고이로, 자, 고이 세븐틴 고이 고이 같이 하는 걸로. 자, 세븐틴과 캐럿들 900일 넘어서 10만일 1000만일까지 고이 세븐틴 고이 고이. 있어? 아, 드누씨! 예, 아, 드누씨! 아, 드누씨! 왜 얘기하세요, 드누씨? 저희가 방금 900일 맞아서 네. 미니 팬미팅을 하고 왔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야외에서 캐럿들 네. 미니 팬미팅 하고 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아, 정말! 아, 신나네요! 아, 정말! 야외, 아, 드누씨! 아, 그러세요, 네. 야외에서 이렇게 팬미팅을 하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팬미팅으로. 활동하면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900일 맞이한 것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네. 캐럿들 맞으셔서 응원해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우정이 뚝 끊어버리네요. 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네. 일단 오늘 와주신 네. 모든 캐럿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900일 동안 이렇게 캐럿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항상 너무나도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다 표현을 못해요. 9000일 정말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9000일, 9만일, 90만, 900만 요즘은 100세시대예요. 예, 100세시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디노만 하면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어, 씨 연기가 아주.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씨, 뭐, 방금 팬미팅 한번 팬미팅한 거 어떠셨나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900일이에요, 저희가. 다가왔다는 게 정말 실감 나지 않고. 저는. 왜 실감이 안 나요? 900일이 왜 실감이 안 나요? 자유였는데, 나한테? 야, 나한테 정확하게 말했어. 아, 그랬지. 얼마나 당했는데. 당한 게 뭐다, 아니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900일. 900일, 볼 세븐틴 파이팅 한번 해주고. 볼 세븐틴? 역시 가을 뭐, 뭔지 알아. 드둥,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세븐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나 혼자 할 세계 뭐야? 박지우 저를 담기에 너무 작아. 박스 형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것 같아. 해봐. 아니야 아니야. 얼굴만 그리는데? 야 우리 약간 보조절 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선물 박스 네! 그 얘기 좀 해줘. 주는 게 아니고 생긴 게 아니고. 어? 아침에 출근 오! 혹시 모르는 나 예쁘고 참 못되다 그래 쓰러져가니 망가져가니 아
변해볼까 해. 지금 이 시선에 보이는 날이 지나 다음주에도 저희 활동하면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형 고마워요. 형한테 인사해줘. 아 고생했습니다. 고잉 세븐틴. 네. 음악 방송에서 지금 1위 후보예요. 진짜요? 어때요? 우리요? 지금 1위 후보에서 기쁘잖아요. 네. 준춤. 여러분 준춤이라는 게 있어요. 준이 추는 춤인데 이 준 노래는 또 제가 처음에 불러줬잖아요. 시작. 준준두루두준준준준준준준준준 마지막에 아 맞춰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춰야 돼요. 아 준준두루두준준준준준 네. 그자 한 그자 나올 때마다 한 동작 해야 돼요. 맞아요. 준준두루두준준준준준준준 이렇게 멈추시면 준춤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그 게임 같은데 의자 뺏는 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럼 마지막으로 고잉 세븐틴 하면서 끝낼까요? 시작. 고잉 세븐틴. 안녕하세요. 번호의 셀캠입니다. 나 도와줄래? 아, 나 벌써 준이랑 하고 왔어. 형 이런 거 잘하잖아. 그 뭔가가 있어야 돼.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면 난 그 뭔가가 없어 항상. 그래서 네. 되게 맨날 다큐야. 그러면 그 뭔가를 한번 어떤 걸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볼까요? 뭐 그 네,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 1위 후보예요. 네 어때요? 네 1위랑 싶어요. 그러면 이걸 끼고 있으니까 제가 그럼 네. 사물개그 한번. 사물개그? 네. 오케이 사물개그. 오케이 사물개그 한번 번호니의 셀킴이니까 사물개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번호니가 생각할 동안 잠깐만 시간을 끌어주세요. 여러분 번호니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호니가 짠! 나 이거 이게 뭐죠? 새 귀걸이 어때? 새 귀걸이 어때? 새 귀걸이 어때? 오 좋아요. 그 블루투스 이어폰 뭐 어쩌는 뭐 거야?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내 귀걸이를 어디가 야 이거 너 거야. 아, 그래, 오늘 이야 세게 마무리하고 가야지. 알겠어. 그럼 그거 솔직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어려울 수 있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살리기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네, 그렇다 쉬운 거 주지 마요. 그냥 네. 그 쉬운 걸 주면 내가 잘해야겠다는 거. 아니요. 이번에 이 끈으로 번호니가 네. 사물개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번호니가 생각할 동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있도록. 네. 과연 번호니가 뭘 생각할까요? 과연 번호니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약간 뭔가 준비가 돼가는 느낌인데 네 지금 됐나요? 됐으면 됐다고 말해주세요. 오케이 번호니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번호니가 어떤 걸 했을지 사무개그 시작! 대권 아 네 힘근으로 태권도를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앉아볼까요 이제? 아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했네요. 진짜 고마워요. 근데 진짜 형이 멋있어. 좀 잘 살린다. 네. 그럼 번호는 이제 번호니의 셀캠 이렇게 번호니는 사물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또 이렇게 재밌게 봤다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질러주시네요. 네. 번호니가 이제 마무리하고 네 이제 저는 시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잘것 없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물개그 2탄으로 오겠다고 해. 아 그래 그 다음에 형이랑 그래 다음에 장원 형이랑 같이 사물개그 2탄으로 돌아올게요. 아 홍시 형도 같이 나중에 할래? 오케이 홍시 형, 정환이 형 그리고 저 번원이가 다음에 사물개그 2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관이의 귤먹방의 승관입니다. 네, 오늘은 귤을 먹어볼 건데요. 너무 맛있는 귤이기 때문에 맛있게 귤을 상큼하게 상큼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되나? 여기에서 굉장히 맛있네요. 문준이시죠? 안 받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문준이인 거 알 것 같아요. 뭐야? 왜 찍고 있다. 괜히 왔다. 우리 세븐틴 한창인데요. 심심할 때 이렇게 놀아요. 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랩교실을 한번 해볼까? 네. 디노의 랩교실. 네,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아, 랩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랩은 어떻게 해야지? 랩은?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형이 그런, 뭐랄까, 이런 표현하는 방식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형 노래 볼 때,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것처럼, 형 파트를 랩으로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네, 거기서 뭔가 약간 이런 리듬을 살리는 거죠. 리듬을 살려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해서,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렇게 리듬을 살려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괜해. 뭔가 포인트 악센트를 줘보세요. 자, 렛츠고. 1, 2, 3, go!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Yeah! 야, 그겁니다. 그거 랩인가요? 그건 랩이에요. 오, 거기서 오, 랩을 또 흥이 필요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후! 이런 말 해줘야 돼요. 이게 랩. 세븐의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후! 예! Yeah. Turn up! Turn up! 에이, 이문 아이 참 우이에. 오케이, 오늘 얼마나 차박이래. 자, 차박이래, 이문은. 그거는 차라리 장 주말로 간디. 약간 그 셀럽스 만드는 방찬 랩 요시 보았디. 약간, 잘 모르겠지. 일단, 불이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초 고개하죠. 일단, 이 사람이 방찬인데,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 랩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 괜찮아, 약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방송 새로 몰라서 약간 좀 잘 모르겠어 일단. Hi, hello, 안녕. 여러분 누구지 아니? 누구니? 여기서 어딘지 아니? 바로 뮤직뱅크죠. 네, 뮤직뱅크. 네,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1위 후보가 돼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형태로 지금 마음이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고급스럽게 쓰시네요. 아니, 오늘 세븐이 1위를 한다고. 네. 팬분들에게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라도 항상 응원해주셔서 응원해주신 만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규 씨도 한마디 있어요? 아, 네. 우선은 항상 제가 음악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저희의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캐럿들이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힘내서 오늘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멘트 적어놨나요 혹시? 아니요.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세븐틴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부터 손에 올라갈 때까지 박수 차차차차 오 차차차차 오 차차차차.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을 받게 해줘 우리 캐럿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놀랐네. 감사합니다, 진짜. 슈! 너무 좋습니다. 고잉 세븐틴!
저희가 1위를 받았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뮤직뱅크.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오케이, 미안하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캐럿분들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말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아, 캐럿분들 덕분이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멤버 형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저도 멤버 이 영상을 본 멤버 형들은 전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짠. 아, 진짜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첫 무너온 날 또 1위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캐럿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무대 우리 캐럿한테 부탁해야죠. 네. 캐럿분들이 정말 저희 세븐틴의 팬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네, 하고요. 무대로 앞으로 더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정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예상치도 못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무대에서 첫 1위잖아요, 저희.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 받으셔서 너무 기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캐럿들 최고. 자, 우리가 캐럿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될 수 있는 열심히 하죠. 너무 들떴어요, 지금. 그렇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 아이 뭐가 봐. 전 오늘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떨렸어요. 저도 그냥 이따가 갑자기 세븐틴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와 진짜로. 저는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못 받을 줄 알고. 오늘 또 가수 선후배님들과 함께 무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한 매 순간 무대에 다 최선을 다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고마워요. 빠빠.